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의 40년 숙원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심의한 환경부가 조건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업 추진에 동의한 건데요.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환경 단체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자기로 친 빛바랜 문서. 지난 1982년 강원도가 정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설악산에 특수 탐방 운수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건의문입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국립공원 계획 변경과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에 5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부동의와 재보완 요구에 막혔습니다. 이렇게 41년이 흘렀습니다. 환경부가 조건부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냥 피해 저감 대책 마련과 상부 정류장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놓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인 만큼 강원도에서는 전격 수용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연내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사업 시행 허가 등 11개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설악산 삭도 추진단을 만들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사업비도 모아둔 기금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업자인 양양군은 그동안의 논란을 불식시킬 친환경 시설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국가 시범 사업에 걸맞는 글로벌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겠습니다. 지자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 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 국립공원 개발에 빗장이 열릴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전문 기관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하명만 받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